썸네일 잘 나왔나? 운동하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코로나를 물리친 상남자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약간 텐션이 높아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운동을 하고 온 상태고, 그래서 저는 지금 도파민이 정말 과다 분비되고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양해하세요. 아시겠어요? 보통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들이 이렇게 아프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은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리뷰나 찍어줘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살짝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이번에 코로나 걸린 거 영상 찍을 거지. 아니 어머니, 제가 아무리 영상이 미친놈이어도 제가 또 코로나 걸린 거 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미친놈입니다. 어쩌라고, 영상 찍어야 되잖아. 때는 바야흐로 제가 확진받기 이틀 전에 MC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쇼츠 3편을 찍었는데 목이 약간 좀 붓고 아픈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이때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 없으니까 이 목이 아픈 거는 목을 요즘에 좀 많이 써가지고 목이 부었나 보다 싶어서 쇼츠 다 찍고 나서 약국에 가가지고 목 붓기 가라앉는 약을 샀어요. 먹고 나서 방송을 했죠. 근데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목을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아니냐고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호들갑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각 키트를 해보라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자키트를 사가지고 방송 도중에 코를 후볐습니다.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 시켜놓고 저는 늘 하던 방송을 했습니다. 뭐 늘 하던 그랜저에서 격파쇼 보여드리고 저울링도 보여드리고 늘... 아 오해하지 마세요. 고품격 토크방송을 합니다. 저는 생방송에서. 다만 이제 후원이 터질 때마다 제가 차력쇼를 보여드릴 뿐인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방송은 고품격 토크방송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끝났는데 몸에 열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체온계가 없어. 대신 이건 있어요. 그 고기 구울 때 콕 찔러서 온도 체크하는 거 있죠. 요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나? 보통 자취생 집에 체온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체온계 은근 비싼 거? 체온계 막 한 6, 7만 원, 막 8, 9만 원에 자취생한테 중요한 거 본인의 체온보다 고기 온도예요. 소중한 고기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구워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체온계가 없어서 열이 나는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열이 난다는 신호를 느끼긴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식사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사를 하는 거예요. 장염기가 살짝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무리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태생적으로 장이 좀 약해요. 제 별명이 직장이에요. 직장. 장이 직진으로 돼 있다고 밥 먹으면 30분 만에 바로 똥 싸라고 왔거든요. TMI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목에 붓기를 가라앉는 약을 먹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부은 느낌인 거예요. 아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목젖이 너무 부어가지고 숨쉬기가 살짝 힘들고 말하기가 살짝 힘든 느낌? 근데 별거 아니죠. 이비인후과 가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 뒤에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합방 일정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이번 년도 1월달쯤인가 제가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코로나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어서 키트를 받아서 결국 음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저를 기억해. 왜냐면 차트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도 가서 제가 호들갑을 떨었죠. 혹시나 코로나면 어떡하냐. 근데 의사 선생님도 하이 이 새끼 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러고 코를 쑤셨죠. 밖에 나가 계셔라, 15분 뒤에 불러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저를 다시 호출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 정도였어요. 양성입니다. 사실 그때 처음 들었던 감정은 설렘이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봐봐요, 난 사실 약간 소외감도 솔직히 들었어. 왜냐면 다들 코로나 한 번쯤 걸렸을 때 그들끼리 어떤 그 고충을 토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부러웠단 말이야. 아니 내가 좀 원래 제가 그래요. 약간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난 소속감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다들 막 야 코로나 때 그때 힘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아무 말 못해. 그 다음에 이제 꺼낸 게 너네 A형 독감 걸려봤어. 내 A형 독감 두 번 걸려봤고 또 A형 독감 잘 안 걸려 애들이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좀 서운했는데, 뒤늦게라도 코로나를 걸려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소재를 한 표 뽑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솔직히 딱 받았을 때 좀 웃었어. 아 이게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너네 유튜브 하지 마라. 진짜 여기 심연이다 진짜. 근데 코로나 증상 중에 몸살, 피로감, 무력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전 놀랍게도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오자마자 한 일이 쇼츠 찍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고 영상 찍은 거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 당일날 찍은 거예요. 더빙도 그 당일날 했어. 편집도 그날 완성이 다 됐는데 뭔가 바로 올리면 조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올렸던 거야. 그래서 약간 민망했어요. 코로나인데 아프지가 않았어. 그 와중에 전에 회사의 팀장님께서 또 막 닭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괜찮냐고, 너무 아프지 않냐고, 몸조리 잘 하셔야 된다고. 차마 거기다 대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 안 아파요. 저 코로나 걸리자마자 쇼츠 찍었어.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됐던 거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좀 아픈 척을 해야 되나? 좀 솔직히 내심 고민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가잖아요. 사실 자가격리 의무는 없어요. 강제로 되지도 않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직장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걸리면 그냥 나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격리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이틀 차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었어요. 나는 늘 집에 처박혀서 영상만 찍고 편집만 하니까. 아, 그나마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 약 때문에 불편했어요. 약이 세니까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말도 약간 좀 어눌해지고 더듬거리게 되고 막 약간 잘 안 나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 지 3일차 우선은 목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이 빼쩍빼쩍 마르더라고요. 말을 많이 해서 마르는 게 아니라 입 안이 끈적끈적하게 마르는 느낌 뭔지 아세요? 물을 계속 먹게 돼서 갈증이 타더라고. 이때부터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썼던 문장이 뭐가 있냐면 우울하다였어. 우울하다. 이게 사람이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밖을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랑 내가 밖을 못 나가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쪼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 코로나라는 걸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서러움 플러스 우울함 같은 감정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냥 슬펐어. 뭔가 내가 내일 죽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서러웠어. 자, 이제 4일차입니다 사실 3일차 넘어갈 때부터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1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도중에 체온계를 선물 받아가지고 체온을 쟀는데도 10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일차 때는 롱폼 영상을 찍습니다. 그린스크린 토크로 했던 그 다이어트 리뷰 있죠. 그 영상 자체가 목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상을 찍어도 전혀 목에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랑 똑같은 거임 그냥. 그래도 약은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약에 조금 내성이 생기는지 점점 덜 졸리더라고요. 첫날에는 진짜 몽롱했거든요. 한 4일차 때쯤 되니까 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웃긴 상황이 생기는데 코로나 걸린 주에 주말에 한 6-7명 정도 같이 합방을 하는 컨텐츠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걸린 거기 때문에 제가 빠지게 됐었거든요. 문제는 그 합방을 주최한 이 주최자도 걸린 거야. 내가 거의 다 나을 때쯤 제 단톡방에 울림이 오는 거야. 아 죄송하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듯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확실히 체감이 됐죠.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성현은 이때 거의 다 나았다. 한창 유행하기 직전에 완전 얼리어답터로 걸린 거죠. 제 유행 얼리어답터. 자 이제 코로나 마지막 회차 모든 약을 다 먹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날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통 따위 없음. 거의 완치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어떤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코맹맹이 소리 나는지도 몰랐음. 왜냐면 뭐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야지. 맞잖아. 근데 이제 많은 라이브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코맹맹이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그 나도 다시 들어보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초창기보다 다 낫고 나니까. 그래서 아 이게 후유증이구나. 냄새를 못 만드는 후유증이 있다고도 하는데 냄새는 다행히 잘 납니다. 예, 엄청 잘 나요. 냄새가 안 나는 후유증은 아니고 코맹맹이 후유증을 획득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쌈뽕하게 운동을 조졌죠. 아 맞아요. 오늘이에요 그게. 온도 체크! 36.8도. 저라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코로나를 또 쌈뽕하게 완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할 게 없더라고. 하나도 안 아파서. 그 내심 오늘 카메라 켜기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좀 했어요. 아픈 척 해야 되나? 아팠다고 할까? 이러면서. 아 왜냐면 뭔가 좀 구구절절하게 아 그때 너무 아팠고요. 막 아, 너무 열이 나가지고 막 물체가 세기로 보였고요. 하늘이 막 노랗게 보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쇼츠 5개 롱폼 하나 올렸거든요. 제일 업로드가 많았어. 근데 저는 다행히도 운 좋게 상성상 제가 이제 카운터 상성이었고요. 코로나에 비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딱 이 포지션이에요. 독감보다는 한없이 약한데 감기보다는 살짝 센. 아 사실 감기보다 약했어. 나 이번에도 1월달에 걸렸던 감기가 더 힘들었어 진짜로. 코로나 양성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뭔가 이제 그들과 고충을 서로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아니요 아직도 형성을 못하겠어요. 코로나만큼 사바사 케바케 탄 경우 없대요. 누구는 이번에 코로나 재유행했을 때 걸렸을 때 진짜 죽을 만큼 아팠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 좋게 아프지 않게 넘어갔지만 사바사고 케바케인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백일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 바쁘다 바빠 그죠? 항상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생존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